1번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방송국의 전개 강도가 커서 그 지역 이외의 방송국 전파를 선택하고 분리하여 청취하는 것이 곤란한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전개 강도 1V/m 이상인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구수는 방송 구역 내 전체 가구수의 0.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예. 이게 바로 브랭킷 에리어 얘기하는 거지. 담요를 뒤집어 세우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예, 정답 2번이다. 2번 64컴 변조 방식의 전송 밀도. 자, 그러면은 전송 밀도라 그랬어요. 비트 이거지? 자, N. 여기는 자, 심볼당 비트. 여기는 초당 심볼. 이거를 다른 말로 보드라고도 얘기하고 할지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E, B.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예요? 요 헬츠, 그러니까 요걸 물어봤구나. N은 B의 BPS. 그지? 여기 이제. 요 단위가 이거잖아. 이 단위. 그러니까 결국은 N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요 N은 로그 2의 M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N은 로그 2의 M이지. 그래서 로그 2의 64니까 4. 네, 정답은 2번이지? 되겠어? 3번. 표본화에 의하여 얻어진 PAM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진폭축으로 이상값을 갖도록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자, 그래서 여기를 이상값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거를 표본화라 그러지.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이상값으로 처리하는 이거를 양자화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정답은 양자화. 4번 다음 중 가입자 100명에 대한 연결을 메시형 회선망으로 구성시 필요한 회선수는. 자, 메시형으로 했을 때 링크스는 2에 n에 n-1 요식이지? 그래서 여기가 100, 1, 2. 답은 1번. 5번 10kg 대역에서 16컴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전송 속도는. 자, 그러면 아까도 나왔어. PS는 N, B. 자, 여기는 로그 2의 M, B. 그러면 여기는 60, 16, 여기가 10. 그러면은 4 곱하기 10. 40kbps지? 정답 3번. 6번, 광섬유 케이블은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빛의 어떤 성질. 자, 여기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어. 클레드가 요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여기서 이제 집어넣으면은 띵, 띵, 띵 이런 식으로 전반사가 되겠지. 답은 1번.